추가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와 계시죠? 네. 몸 많이 불편하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그래도 좀 힘들지만은 네? 나와서 네?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네. 축약해서 말씀 주세요. 네.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앞서 오전에 우리 저기 김승수 의원님께서 그 진단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9월 달 진단서는 한 열흘이면 과류가 끝난다고 하는데 왜 10월 달 최근 엊그저께 진단서는 또 2, 3주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몸 관리 잘 못하셨어요? 아니, 그 제가 여기 그 9월 초에 제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저 국회 질의에 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상당히 그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치료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치료하는데 위원장님께 저희 국회가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자, 그 전에 네. 우리 대한체육회 오시기 전에 공정 스포츠 공정위원장 네.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죠? 네,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던? 네. 체육회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상적으로 그 뭐 사회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최종 그 체육회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체육회 저는 뭐. 오시기 전에 체육회는 무보수로 저는 일을 아니, 하고 있는 것이고 오시기 전에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 오기 전에 예 그때는 제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고 또 그치?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계시기 전에는 세종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이 공직 그만두고 공직이 어디 계셨어요? 저는 감사원에 근무했습니다. 감사원 계셨고 네. 그 다음에 감사원 계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3년 동안, 공직 제한, 취업 제한 기간이어서. 강의하셨어요? 뭐, 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계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오셔서 공정위 위원장 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공정위 하기 전에는, 특보? 특별보좌역이라는 네. 직책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때 2년간 했습니다. 특보하셨고. 네. 우리 이기용 회장님하고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뭐, 저 잘 기억 안 납니다. 오래 전에 뭐. 오래 전에. 돼가지고. 그럼 네. 언제, 오래 전이면 감사원 계실 때. 그러니까 뭐, 옛날,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언제 만나셨는지. 네. 그러면은 네.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쭉 감사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도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파견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공직 생활하셨어요? 아니면 딴 생활하셨어요? 공직 생활했습니다. 공직 생활했는데 감사원 원래 계셨던 건 아니고? 예, 아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 어디서 그러니까 주로 하셨어요? 아, 감사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 계시는데 어디 뭐 파견을 갔다 왔다고 말 결국엔 아니, 감사원 계실 때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렵게 네. 말씀 주시지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원 계시면서 우리 이기중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네. 그죠? 자, 감사원에 계셨는데 네. 최근에 그 뭐 특보 논란이니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기사는 다 보셨죠? 기사 네. 우리 문체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상황들은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측근 의혹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계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의혹이 있다. 측근이라는 게 제가 측근인 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분들 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아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아 저는 전혀 저는 측근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측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측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 이게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아니, 뭐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은 네. 직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직권이 아니라 모른다 말씀하셔도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 아 지금 얘기가 나온 측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우리 각 회장단들,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정관을 바꿔서 연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아, 그 이거 부분에... 결국에는 우리 김병철 위원장이 계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이야기는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얘기 하셔도 개인 얘기 한번 아니, 해보세요. 뭐,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공직 계신 분들이 뭐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자문을 하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기간 내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연임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아니, 늘릴 그건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 아닙니다. 지금 아니. 자, 제가 뭐 여쭙는지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스포츠 공정 위원장으로서는 말 못 해도 예. 개인적으로는 축구 협회장 4연임 대한체육회장 3연임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게 예.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답변을 드리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거는 지방체육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절박한 부분을 우리 그 체육회의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정책제안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주려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 요약을 못 하겠어요. 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네네. 네,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아, 그건 저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 예. 거기까지. 우리 김병철 위원장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여쭈실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 테니스 연맹 주원홍 부회장님 계신가요? 얼렁얼렁 여쭙게 간단히 말씀 주세요. 네. 자, 테니스 협회가 관리단체로 7월 19일 지정이 돼요. 네. 그리고 10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받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네, 효력정지 그 가처분에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설프게 재판부 가 있는 사이에 10월 8일 날 네. 이사회를 열어서 네. 우리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변호인단하고 체육계 변호인단이 이제 그 변론서를 제출하는데 이제 각자 시간을 두고 제출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변론서를 제출할 때 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리단체 지정은 정관을 유예한 거라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더니 그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재판부도 속이고 대충 넘기려고 그렇게 네. 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 하고 아마 판결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인용이 된 거고요. 그 인용이 되자마자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제한체육회에서 뭐 수신도 대한테니스협회 관리위원회 회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효력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관리단체 해제 통보입니다. 그래서 해제 통보라는 거는 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해제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관상에.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셔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또 이사회를 하셨는데 해제 통보를 하시려면은 이제 이사회를 해서 해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채무 면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관련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채무 면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내용 중에 저희 보고 채무 그 저기 부존재 확인서를 내라 이사회 하기 전에 그 얘기는 먼저 그럼 채무를 면제 받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고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기 지적 해제의 효력이 있는지 체육회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사무처에서. 그랬더니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효력이라는 거는 이게 절차상으로 효력을 거쳐야지, 아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 사실 이 문제는 이사회가 의결을 좀 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채무를 면제받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회장님께 듣기로는 뭐 채무 부존재 관련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체육회가 어디 구멍가게 못 만도 못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이사회 그러니까 승인도 없지만 한번 뭐 위임받아서 한 절차를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도 또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제인지 아니면 사실 제목에는 딱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그 관련지 지정 효력 정지의 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력이 이제 그 원안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 어떻게 할 건지 스탠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이걸 해제를 시킬 건지 아니면 무효 확인 소송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문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도 혼란스럽고 저희도 그래서 채무를 면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채권자한테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김병철 위원장님 좀 전까지 제가 우리 테니스연맹 부회장님하고 얘기 주고받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 오래 계셨고 체육회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는데 직접 온 문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뭐 제 위원장 자격으로나 이렇게 들으셨는데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요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사회 경험하시고 감사하고 계셨는데도 판단이 어려우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세팍타크로 오지영의 제막이시죠. 자. 그 체육회 보면 대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의원총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예, 대의원총회는 이렇게 회원종목단체 64개의 회원종목단체 회장들 그리고 17개 시도체육회장들 그리고 이제 뭐 IOC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대의원총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회장의 못 올 시에는 위임 그 대리인 규정이 있어서 부회장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대의원총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내에 굉장히 권위 있고 그래도 제일 큰 총에 비슷한 거네요. 그죠? 예. 자. 작년 4월 20일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워크숍에 있었는데 거기 왜 안 가셨어요? 예. 그 지난 2023년 2월 28일 날이 발단인데요. 그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12개 종목 회원종목단체장들하고 이 대한민국 그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이기흥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회장들끼리 좀 친목도 교류도 하고 정보도 교류를 할 겸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반란 내지는 쿠데타를 하셨네. 예, 뭐 그런 의도로서 했던 건 아닌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것을 뭐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라는 차원으로 해서 왜 모였는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종목들의 부회장이나 사무처장들을 불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있었던 대의원 총회에서 저희 이제 그 식사를 했던 대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정관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몇 회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밥을 먹은 처음에 회장들 12명에 대해서는 그 골프 워크숍에 공문을 보내질 않았고요. 아, 아예 초청을 안 했고?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망조가 들은 세력들이니까 그렇겠지. 예, 그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 식사를 모신 회장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네.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 이제 의견들을 드렸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그 대의원 총회에서 전관 개정하는 데 반대를 했던 네 개의 종목에는 공문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 그때 당시 체육진흥본부에다가 이건 대한체육회의 정의원 단체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본부장은 이게 이기영 회장님의 개인 행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도 않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초청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구나. 예. 그 대의원 총회라는 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의결 기구고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의결이 되니까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뺀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대의원 총회 몇 번 참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가면 의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가 한 8번 정도가 열렸는데요. 근데 대의원 총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어떤 총회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아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동네 개모임마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관개정 의결들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박수 의결로 항상 이루어지고요. 딱 두 차례만 그 표결에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예유대회 조직위원 그 자리 학예유대회 때 그 신청 지역 선정할 때 기표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시도체육회장 임기 연장한다고 그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결 요건 변경을 할 때 거수 투표한 적하고는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모든 정관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개진이 돼도 박수 의결로 대의원 총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전혀 그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구나.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정관 관련해서 문체부가 가끔 대한체육회 개정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부딪히는 건에 대해서 혹시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이기훈 회장이 뭐라고 대의원께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예, 말씀 주세요. 예, 이기훈 회장님의 모습은 흔히들 얘기하는 체육 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관 개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정관 개정과 문체부의 불허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저조차도 도대체 어떤 정관이 지금은 승인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반대가 되지 모를 정도로 정관 재개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번은 그 정관 재개정에 대해서 문체부가 불허를 하는 입장에서 문체부를 카르텔로 지칭하며 문체부 직원들을 뭐 끝까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리고 문체부에 이런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관들 하는 것들을 다 막고 있다. 이런 발언들 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를 한번 그 국가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한체육회 원로위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배제됐습니다. 그 배제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이 지난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까지 억금파면서 이런 일들 체육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 현재의 대통령도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발언들도 두 차례나 하시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의 모습은 이 체육 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네.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북구의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